자, 이번에 시황 분석 드릴 종목은 특수건설입니다. 특수건설. 특수건설은 저희 카페에서 완전 바닥 분석가 3,500원대에서 매수 의견을 드렸던 그런 종목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특수건설이 왜 3,500원대에서 바닥을 찍고 주가가 턴 어라운드를 하는가? 자, 그걸 여러분들이 알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비용, 특수건설이든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있는 종목의 잠재자산을 보면 내가 매수를 하는 구간에 비싸게 매수를 하는가, 싸게 매수를 하는가, 저평가 구간에 매수를 하는가 이런 거를 아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제가 두 번째 운영하는 전 종목 잠재자산과 꼭지 목표가 정보. 자, 여기에 회원가입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종목, 앞으로 투자할 종목에 대한 잠재자산을 알아보는데 비용이 몇만 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 거 아끼지 마시고요. 투자를 하십시오. 자,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운영하는 카페 네이버에서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저한테 바닥주, 대박 기대주, 자, 이런 종목을 추천을 받으시려고 그러면 저희 카페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여기를 찾아오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특수건설의 차트 분석을 하기 이전에 제가 이 종목을 과연 바닥에서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분석 시황대로 움직이는가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제가 차트 분석을 해드리는 거를 믿을까 말까 할거 아닙니까? 제가 자료를 검색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2017년도 3월 13일 날 특수건설 제가 바닥 분석가 3,300원, 3,500원대에서 매수 의견 드리고 난 다음에 지금 현재 120% 급등을 하고 난 다음에 지금 하락 중인데, 자, 한번 보십시오. 바닥 분석가 3,500원, 상한가 85% 수익 중입니다. 자, 아래 동종목 특수건설 바닥 분석 이후 지금까지 분석 시황 원본인데요. 제가 일부만 캡처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이 종목 한번 보십시오. 바닥 분석가 3,500원, 49% 수익 중입니다. 강력 홀딩 하십시오. 그리고 강세장입니다. 조정이 더올 겁니다. 자, 48% 거의 50%까지 올랐다가 주가가 빠진다는 얘기죠. 하락장이다. 조정이 올 겁니다. 조정이 오면 이 종목 매수 들어가십시오. 이렇게 분석 시황을 드렸던 이런 종목인데요. 자, 2016년도 11월 5일날 다시 분할 매수 전략을 짜십시오. 이 종목 떨어지면 조정이 오면. 자, 여기서 아까도 말씀드렸죠. 자, 45%, 48%, 그 다음에 조정장이다, 하락 조정장이다, 추가 하락이 더올 것이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 굵은 선을 보십시오. 이 굵은 선. 자, 올라갔다가 주가가 빠지는데 절대 여기 제가 요 마지노선을 절대 안 깨죠. 한 틱도 안 깨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기술적 반등 구간이 오면서 4,800원을 돌파를 하니까 상한가를 이날 빵 하고 친 겁니다. 왜? 중대 고점을 뚫었기 때문에, 요 구간을 뚫었기 때문에 여기서 상한가가 강하게 터지면서 직전 전고점을 돌파 시도를 할 것이다라고 제가 미리 예측해 드렸죠. 자, 직전 전고점 돌파 시도를 하면서 이날 장때 거의 상한가 같죠. 상한가 하고 난 다음에 120%의 수익을 내고 그리고 주가가 지금 급락을 하고 있는 이런 구간입니다. 자, 그러면 이 종목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종목이 왜 바닥 3,300원이면 바닥 3,300원이면 어딘가 한번 보십시다. 자, 여기가 바닥 3,300원대입니다. 여기가. 자, 여기가 바닥 3,130원대니까 여기가 바닥 아닙니까? 왜 여기에서 이 종목이 바닥을 찍고 주가가 턴하는가?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이 종목의 잠재자산을 들어가서 보면 여기가 매수 포인트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있는 종목의
잠재자산을 저한테 질의를 하시면 제가 다 가르쳐 드리고요. 그리고 혹시 물린 종목이 있다라고 하면 하루빨리 잠재자산을 보고 야, 이 종목 매도 쳐야 되겠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특수건설 지금 고점에 물려가지고 마음고생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왜 이 구간에서 직전 정고점 돌파 시도를 하는 모습을 하면서 거의 상한가 갔다가 이거 풀린 거죠. 상한가 갔다가 풀리면서 지금 매물 하방 압박이 굉장히 많은데요. 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바닥에서 3,000원에 매수를 하셔야지 이 종목을 7,8,000원에 매수를 한다. 물론 기술적 반등 구간이 자 지지를 받으면서 다시 추가 반등권이 온다라고 해도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바닥에서 매수 3,300원대에서 하시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요 검정색 선을 절대 한 틱도 안 깨잖아요. 한 틱도 안 깨면서 여기서 한번 빵 하고 친 건데 요런 걸 여러분들이 저한테 요 차트 분석만 배우면 요런 구간만 딱 진입 들어가도 요게 마지노선이다. 요 구간만 들어가더라도 일주일 사이에 20% 30%는 그냥 거저 주워 먹는다. 자, 저한테 전문적으로 차트 분석을 배우실 분은 저를 찾아오시면 되는데요. 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종목 차트 분석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렸는데, 자, 이 종목 여러분들이, 아, 이거 왜 자꾸 이게 나오나. 카페를 많이 켜놔가지고, 아, 여기 있네요. 자, 아,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저를 찾아오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은 비싸게 사지 마십시오. 절대 주식은 쌀 때 사셔야 돼요. 남들이 쳐다보지 않을 때 바닥에서 매수해놓고 저를 믿고 그냥 강력 홀딩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이 꿈의 수익률의 주인공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특수건설은 제가 바닥에서 분석하고 난 다음에 120%면은요 이거 별로 오르지도 않은 종목이에요. 이거 솔직히 1000%짜리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런 거는 그냥 더부살이로 여윳돈으로 조금 사놓으면 조금 주워 먹는 거지. 자, 아무튼 특수건설 고점에 지금 물리신 분은 지금 하방 압박이 무진장 강하다. 그래서 기술적인 반등 구간이 다음 주에 무조건 와야 됩니다. 무조건 와야 되는데 이게 5,700원이죠 여기 5,700원을 넘어가느냐 못 넘어가느냐에 따라서 못 넘어가면 이 종목은 다시 하방 압박이 오면서 이걸 깨고 점차적으로 내려가는 수가 있다. 아,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되고요. 자, 물론 물려도 뭐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시기는 올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주식은 기회비용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이 구간에 매수할 이유는 전혀 없다는 겁니다. 자, 저를 찾아오셔서 고점에 물리신 분은 하루빨리 위기 대응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이다. 저를 찾아오십시오.